지난 12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대학교 교수학생 불륜이라는 제목의 글이 다소 확산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충남 천안에 있는 XX대학교 XXXX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남자 교수와 여대생의 불륜 정황이 공개되었는데요. 현재 해당 교수와 여대생 실명과 얼굴, 인스타 등의 신상 정보가 퍼지며 사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자 교수는 자신과 관련한 글들을 삭제하고 있다는 근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불륜 사실은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를 교수의 아내가 학과 단체 채팅방에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대화방에 폭로한 내용을 보면 여대생은 2001년생의 20대 초반, 교수는 1982년생의 40대 초반으로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이 기말고사 기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교수의 아내가 학과 단체 채팅방에 폭로하면서 알려졌고, 불륜 메시지가 공개된 후 해당 여학생은 학과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과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대생은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 카톡 내용을 보고 실망했을 테고 믿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방학 이후 교수님을 뵐 기회가 많아져서 친분을 유지하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저도 이 상황까지 오게 될 줄 몰랐고 가족분들께 주위 사람들께 미안한 마음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이 이미 커져버린 것 같다. 나한테 많이 실망했을 거 아는데 너무 무섭고 얼굴 들고 다닐 자신이 없다. 절 믿었던 친구들에게 실망시켜서 미안하고 고마웠다.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서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재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교수가 20학번이랑 불륜 저지른 후에 수업에 참여해 나는 진짜 사랑이었다. 여자는 젊은이 보호해달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지금 인스타로도 퍼지고 있다는데 인스타에 올린 건 고소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 및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큰 이슈가 되자 13일 XX대학교 갤러리에는 본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는데요. 작성자에 따르면 XXX입니다. 글 다 보고 있고 제 얼굴 사진 찾아내려고 인스타, 각종 커뮤, 학교 오픈 채팅방까지 타고 오셔서 많은 분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제 얼굴 사진 안다고 달라질 것도 없을 거고 사진이 유포된다면 저도 법적 대응할 것입니다 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단순 심심풀이로 보일지도 몰라도 교수의 무책임과 직책으로 당했던 일들로 저 또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인증했고 그만해주세요 이제 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맞는지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학 교수이자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아내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는 여러분 학생분들 제발 인스타에 올린 것 내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문제 있어집니다. 제발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도 제가 당하겠습니다. 요즘 통신망 명예훼손은 인스타 내용을 퍼서 옮기는 사람들에게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는 또 잘못을 했어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은 동기이자 친구입니다. 멈춰주세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벌은 제가 충분히 주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이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작성자는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가 확산되자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분은 여러 사람이 보라고 단체방에 올린 내용을 이제 와서 삭제해달라고 해서 될 문제인지 궁금해지네요. 애초에 당사자 3명이서 해결했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요.